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기금 1,00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.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 금융 및 복지 자산을 더한 기금 총 규모가 1,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연금이 공단 내 기금 운용본부를 설립한 후 역대 최고인 13.59%의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입니다. 주식과 채권 투자 수익률이 개선돼 35년 만에 한 해 126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습니다.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 80조 원대 평가 손실을 냈지만 이를 모두 회복한 데다 4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.